안녕하세요. 게임 찍먹 전문 겜노인입니다. 오늘 제가 찍먹할 게임 이름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블랙페이스 포세이큰입니다. 소울라이크 장르 체력 잡아버렸군요. 때리는 거 세게 때리는 거 약하게? 약하게 뭐 패링 오우 마우스가 너무 세게 돌아요. 이 정도 돼야지. 아, 양모판입니다. 아쉽게도 세게 때리는 거야. 뭔가 덜 다듬어진 인공 생명체 같은 친구를 데리고 무브. 해보게요. 아이가 죽는 겁니다. 계단도 못 올라가는 친구.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아, 점프. 아이, 점프. 우후. 뭘 갑자기야? 뭐야 이건? 뭐죠? 아이 키보드 자아 패스트 트래블 이동하는 거군요. 아 조작이 해적화가 어쨌든 굉장히 무서운 외형이었어요. 아직까지 적을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고 해피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제가 똥겜 찍먹 전문이라 제가 시작부터 똥개 하나 만났어요. 페리 오케이 좋아요. 아 플레이스테이션 5 그 다음에 엑스박스 이렇게 다 이 정도는 나올 예정인 게임인 것 같아요. 콘솔 쪽에서는 못 봤거든요. 일단은 스팀에서는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로 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내려가면 아마 지쳐 죽을 겁니다. 아마 떨어져 죽을 거예요. 굉장히 뜬금없네. 우와, 뭐 이동속도 이렇게 빨라요? 이 남자 뭐죠? 아, 누르고 있으면 맞고, 패리는 순간적으로 하세요. 알았어요. 어디? 때려봐! 뭐죠? 살벌한. 자, 그 와중에. 뭘 얻기는 얻었거든요? 인터페이스가 너무 불편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글러브 얻었더라고 같은데? 네. 아, 인터페이스를 왜 이따위로. 일단은 손 장갑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얘 우와 피가 뭐죠? 머리인가요? 뭐야 나 이거 그냥 파이프로 쳤는데 머리가 잘렸다고? 일단 이해하기 힘든 인터페이스 너무 불편한 수준이 넘어서 판단하기 힘들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지나가 봅니다. 저에겐 패링이 있으니까요. 남자의 패링? 갑자기 느려져요. 패링하면 뭐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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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되게 약, 패링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인데. 또저 멀리서 시작인가요? 오 마이 갓. 자, 일단은 그냥 앞으로 갈게요. 저쪽으로 가봅시다. 이상한 길이 아니라. 자, 약간 인디들이 섞여서 만든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일단 기분 나쁜 얼굴이 있고. 패링하기 전에 죽여버립니다. 올라갑니다. 이런 데서 원래 돌이라도 하나 굴러와야지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 뛰어가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데? 에? 때려도 되겠죠? 안 되네? 알았어. 너 혼잣말해라. 난 간다. 갈 길. 야, 그래도 제법 엄청나게 독특한 세계관이네. 이런데 또 뭐, 또 먹을 거 숨겨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네요? 일단 점프가 있다는 게 신선합니다. 오케이. 뭔가 먹어서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잘, 이렇게 먹은 거를 자세히 설명한다는 느낌이 없이 그냥 프로그래밍 알려주듯이 알려줘요. 뭘 먹었어. 근데. 뭐 이런 느낌? 맞는 게 그거고. 파이프 하나 들고 달려가는 우리의 미래의 전사. 퓨처맨이라고 하시죠, 퓨처맨. 이름 잘 모르니까. 우리 퓨처맨. 우리 퓨처맨은 한없이 오들오들거리죠. 퓨처맨. 야, 퓨처. 미래를 향해서 퓨처. 페달을 탈수 있습니다. 퓨처. 뭐야, 이렇게 하니까 약간 어지러운데? 저. 아니, 이 게임 만든 사람은 사다리에 뭔가 이렇게 강한 애착이 있나 봐요. 뭔 놈의 사다리 이렇게 오래 올라갑니까?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이거는 뭐 따로 인정은 안 해도 돼. 또 이걸 하고 나면 항상 빨라져요. 주인공이 과도하게 빨리 뜁니다. 으, 쇼. 이상한 게임이에요. 어디로 가라는 거야? 자, 살인마가 있어요. 도끼 살인마. 도끼 살인마 따위. 여기 또 있군요. 오, 뭐야? 오, 뭐야? 기살인가? 으아! 뭐죠? 오, 뭐야, 이거. 어이씨, 깜짝이야. 얘는 뭔데, 여기서. 올라와, 임마. 오! 뭐야, 이 게임, 무서워요. 무서워요. 원하시지. 원부 게임인 줄 알았어요. 바닥에서. 뭔데 순간이동합니까? 양아치도 아니고 풀이 떠있어. 오씨 오. 와, 이거 뭐 무서운 게임이야? 공포 게임인가? 와, 내려가는 길이 아니네. 뭐죠, 이 개발자 놈들? 어이구, 씨. 다 살아났을 거 아니야. 이거만 꺼. 자, 체력 회복. 어디? 어디 넣었다, 이거? 오이씨, 선생님. 선생님, 왜 이러세요? 미친 게임. 너또왜 그래? 아이템 먹을 테니까 좀 진정 좀 하네. 최근에 만난 게임 중에서 가장 신기합니다. 일단, 또 오겠죠?
왜냐면 순간이동하는 친구가 근처에 있었단 말이야. 아무튼 뒤에 꿈틀거리는 소리야. 그 와중에 뭔가 갑옷을 얻었어요. 뭐라? 어쨌든 좀 사람다워졌는데 또 이것만 키면 빨라집니다. 이상하게. 아? 어? 뭐지? 이럴 줄 알았어. 아유 씨, 내가 말을 안 해도 그렇지만 관용 때문에 진짜 징그럽게 패링 배웠어요. 패링 타이밍 진짜 여유 있다. 뭘또 먹었대? 이건 뭘까요? 이런 거 대부분 소울라이크에선 다음은 불 붙지 않나요? 이상한 게임입니다. 공포 게임 같아요. 상자야? 뭐야? 이게 그래픽, 어이씨, 떨어지는 줄 알았네. 아이, 깜짝이야, 이 게임, 이놈의. 어딨어? 이들 때문에 순간이동 따위 놀라지 않는다. 회피를 거의 안 해도 돼요. 패링은 그냥 밥입니다. 어떻게 되는 게임.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하면 또 그 길로 쫓겨나니까, 일단은 모험을 계속 해봅니다. 오샹. 위치. 자, 어딘가가 열렸죠? 그렇죠. 바로 앞이었네요. 또 사다리야. 아까 올라갔던 사다리잖아. 저기 갑자기 정체불명해. 이상한 사운드를. 일단 그러면 아까 그놈한테 복수 좀 하러 갈까요? 지금 12분 정도 플레이가 됐습니다. 일단 이상한 게임이에요. 아주 이상해요. 솔직히 말하면 만들다 만것 같아요. 이거 개발자면 별로 안 되는 인디게임인 것 같다. 노래가 정체불명의 락은. 오호라. 어쨌든 세계관 자체에서 오는 어떤 특이함이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재미는 있네요. 네, 뭔가 밸런스가 좋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점프하고 나서 물 엔진이 이상해요. 적 하나 찾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요. 일단 달립니다. 언제부터는 무조건 달립니다. 한 번에 떨어지는 방법 없나? 굴러! 아유, 귀찮아라. 맵이 너무 큰데. 얘는 때리지도 못하네? 바보. 버그가 너무 안 매워, 그죠? 아니, 이게 사실은 백킹 게임, 그러니까 일부 모션을 어디 걸 베꼈다. 엔들링 같은 거나 뭐 이런 모션을 베꼈다는 얘기가 좀 있었던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게 아니었으면 저도 몰랐겠죠. 소울라이크라고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여놓고 이따위로 만든 놈들 다 죽일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서 또 왔어. 어떻게냐? 어떻게 돌아가냐? 오! 뭐야? 오! 오!
와, 이거 무슨 신세계예요? 아니, 왜 미끄러지면 점프가 되는 거지? 우선 사다리를 타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사다리 조금 빨리 내려가는 방법이 있었네요. 천천히 내려가죠? 조금 빨리 내려가죠. 뭐야? 나 있네? 야, 이게 물리엔진이 베라랍니다. 이거 뛸때 이상한 역동성이 생겨요. 어라. 아니, 저게 어디 뭐, 이렇게 전 세계 SS스토어 들어가면 혹시 이렇게 소울라이크 전용 모션들이 판매되는 겁니까? 오마이갓, 오마이갓, 또 미어, 멈추지 않고 끝없이 달리는 러닝맨. 얘는 지금 저한테 몇번 죽습니까? 이쯤이었어요. 그쵸? 여기서 어떤 놈이 와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 뒤였죠? 다 포기했습니다. 보자마자 도계자를 딱 박자마자 그냥 뻥 하고 날아갔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요. 피할 수가 없는데? 너무 빨라서? 아, 일단 체력 회복 좀 해놓고요. 왜냐면 적들이 많거든요. 야, 올라와. 그럴 줄 알았지. 너는 왜안 죽냐? 죽어야지. 역시 겟노레이. 머리는 좋아요. 뭐야, 1대1이요? 자, 한번 붙어볼까 그대. 또 자포가 아니야? 오마이갓. 엄청 많은데요? 아, 아까 그 놈이잖아. 밸런스가 개판이야. 쟤는 왜 아까부터 저는 패링도 안 하는데 패링이 자꾸 터지죠? 그리고 왜 이렇게 튼튼해? 뻥! 그렇지. 멋지구만. 버그, 완전 버그 특집이에요. 저는 어쨌든 승리. 이리 와. 인공지능을 상실했어요. 지금 여기서는 인벤토리를 열수 없다는 게 아마 적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묘한 불쾌함이 있는 게임입니다. 지금 칼이 등에 박혀 있는 건가요? 보면 좀 빨라지는구나. 느려지고. 씨, 여기 동네들이 왜 이래 다.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소울라이크식 싸움이죠. 얼마나 질리게 패링을 당했겠니, 친구야.
또 온다 저놈. 오, 왔다 하면 그냥 막 슈퍼 폭발이에요. 크게 때려주마. 으유. 야, 이해를 못하겠네, 게임. 그냥 소울라이크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 오, 화살도 있네. 도끼도 있고. 데미지 보소. 에컨. 오, 화살 데미지 좋네요. 아, 방패도 들 수 있구나. 이게 뭐 이렇게. 아, 조작이 이상해요. 아, 이렇게 하면 방패를 낄 수가 있구나. 아이, 근데 이상한데? 자, 필요 없고. 센 무기로 조져주겠어. 뭐야. 어, 구려. 무기 구려. 엎드려 싸웁니다. 어, 이상한 게임이에요. 오, 도끼가 훨씬 빠른데? 와. 싸움 잘하는 주인공이에요. 도끼는 가장 완벽한 무기입니다. 참 독특한 게임입니다. 지금 한 23분 정도 흘렀어요. 근데 뭔가 억지 서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서러할 만한 뭐, 그리고 여긴 누가 봐도 보스가 나와야 정상 아닌가? 딱 봐도 보스가 아닌데? 그러네요. Hello? It's me. 자, 그 와중 저거 먹으러 갑니다. 야, 그래봤자 너도 10패링이지. 뭐야? 이거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한 대 맞으니까 기겁 해요. 아픈 거 싫어하나 봅니다. 어이구 씨. 어이구 씨. 일어나라. 오, 아이고. 얼라리오, 씨. 얼라리오. 피하다가 또 맞아버리네. 아니, 선생님, 이거 어떻게 밸런스를. 어이씨. 저 붙으니까 괜찮은데? 어, 회복력 없어요. 나, 오! 우와, 이거 어떻게 피하라고.
뭐야 이게? 뭐 이런 게임이 다 있어? 오! 오 미친 것 같아 게임. 자, 이제 평가를 좀 해볼까요? 찍먹했으면. 자, 일단 자, 거슬리는 친구들부터 싹 뒤집어놓고. 오, 잘렸어요. 아, 사지 마십시오.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게임입니다. 뭐 이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뭐 저렴한 편이에요. 근데 게임이 추구하는 방향이 그냥 요 정도 수준이라면 사실 뭐 기대하실 만한 게 있으시겠어요? 그냥 야 이건 그래도 야 나는 소울라이크 광팬이야 피해 거짓 만든 아저씨들처럼 막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뭐 좀 해보셔도 뭐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에셋 같은 거 잔뜩 가져다가 그냥 만든 그냥 지극히 평범한? 아니면 지극히 평범한 게 아니죠. 지극히 불량스러운? 이렇게 조립이 덜 된? 그런 게임입니다. 네. 다른 거 뭐 얘기하신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볼까요? 없네? 그냥 그저 그래요. 그냥 알고 있는 그냥 그런 공식들을 그냥 만들어낸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뭔가 거창함을 담아서 막 만들었다기보다 야 소울라이크 뭐 같이 만들었어? 야 그 뭐 같음에다가 더 우리만의 뭐를 뭐 같음을 더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완성된 게임. 그래서 하다 보면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점프가 있다는 거는 좀 재밌긴 한데 근데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이 게임을 사긴 좀 그렇죠? 어? 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버그가 많습니다. 제대로 안 움직여요 게임이. 처음부터 원래 이 게임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제대로. 이런 느낌 같아요. 으아! 어우, 혹시 카메라 보이세요, 지금? 어이씨. 야, 끝끝내 먹는 겜노인, 대단해요. 딱, 진짜 그 정도예요. 그리고 이 지형들의 밸런스가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분들도 아마, 이제 흔히 말하는 소울라이크 마니아들인 거죠. 더 뭐 같은 걸 더 멋있게 만들어보자. 어, 우리는 광빠니까, 우리는 소울라이크 빠니까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어때? 막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거 나무를 걸을 수 있잖아. 어허라. 어? 그러면은 자 이거 나무도 이렇게 갈 수 있... 이야 참신해. 죽겠지. 와, 안 죽었어. 환불해야겠는데? 환불 갔다는데, 이건? 이거 뭐, 고생해서 만든 건 알겠는데, 정상적인 게임은 아닙니다. 오, 우와, 이거 뭐가 신기하고 날아다니네. 오, 뭐야, 저건? 요런 괴이한 분위기는 좋은데 이거 하나만 보고 사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걸 살 바에 그냥 오히려 다크소울 리메이크를 사시는 게 오히려 더 정신건강에 좋으시거나 아니면 블러드본이나 다크소울을 사시는 게 맞지 않나요? 어이, 뒷길이 있네? 이렇게 쏙 예, 잘 만들어진 게임이 아닙니다. 어, 내려가는 길이 있네? 오! 오, 너냐? 오! 오! 자식, 두 방에 죽을 거면서.
까불고. 오, 뭐. 신기한 건 많이 숨겨놨네요. 약간, 헤매는 맛은, 헤매는 맛? 헤매는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쨌든, 그놈 약간 탐험하는, 오씨, 깜짝, 공포게임 같아요, 이럴 때마다. 근데 요새 뭐, 워낙 좋은 게임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잖아요. 바이오하자드 4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게임들이 즐비한 상황에, 이런 게임을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너는 왜 떨어지냐? 버튼이? 오! 아이고, 쟤가 어디까지 떠. 아니. 그러니까 뭘 상상하면 어디든 갈수 있는 뭐 묘함이 있네요. 아까 그 나무. 유명한. 뭐 바이오하자드 적 같아요, 얘네들. 피가 막. 피도 SH인 것 같아, 막. 오, 어휴, 또, 어휴, 굴러 떨어진 분. 아, 뭐, 오우, 깜짝이야. 약간, 뭐, 그런 느낌입니다. 예. 네, 딱그 정도예요. 그거 외에는 많은 걸 뭐, 기대하긴 좀, 그렇죠. 어쨌든, 보스도 있습니다. 거기 서 계시네. 저는 예 과감히 환불해야겠는데요. 이 게임 기능이 뭐 정상이 아닙니다. 제대로 안 움직여요. 그리고 확실히 이게 지금 현재 얼리라 완성이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버그도 너무 많고 밸런스도 이상하고 게임이 덜 만들어졌고. 어쨌든 여러 문제들을 따져보면 이 게임을 굳이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똥게임은 뭐다? 똥게임인 거죠. 똥게임은 저만 했으면 됐죠. 이게 환불하는 데면 어떻게 하지? 또 체력 차 있을 거 아니야. 왠지 얘하고만 한번 답장 한번 떠보고? 그냥 정리하는 거. 이거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맞게 돼 있는데. 이상한 게임. 안돼. 너 구석에 싸울 때. 어 그렇지. 어휴. 이거는 무조건 피할 수가 없네요. 근처에 있으면 무조건 쫓아가야 돼. 안 그러면 오씨 어 싫어 오 이게 넘어지고 나면 일어나질 않아. 보이시죠? 그만큼 이제 오씨 물리 버그도 많고. 안돼 너를 잡고 끝내야지. 내가 좀 덜 억울하지 않겠니? 그렇죠. 와 보스 잡아내는 야 역시 겜노인. 뭔가 그렇죠. 이런 걸 얻었어요. 그리고 겁나 빠르게. 여러분은 하지 마십시오. 추천하기에는 독특한 세계관이 있긴 하지만 그런 만한 게임은 아닙니다. 자, 오늘도 똥게임 하나 또 건졌네요.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찍먹게임 똥게임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